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환자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께 바람직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회복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 과식을 피하시고 정상 체중을 유지합니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지방은 총 열량의 20% 정도로 하고 포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식용유의 1일 사용량을 15에서 20ml로 제한하시고 조리 시에는 튀김, 볶음, 부침보다는 구이, 찜, 삶기 등을 이용하십시오. 참고로 포화 지방이 많이 든 음식에는 육류의 지방, 닭껍질, 버터, 마가린, 생크림, 치즈, 소시지, 햄, 베이컨, 초콜릿, 코코넛 기름,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은 음식과 조심해야 하는 음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육류,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생선이나 조개류는 적당량 드십시오. 삼겹살, 갈비, 내장육,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껍질째 튀긴 닭, 튀긴 생선이나 조개류, 새우류, 오징어, 뱀장어는 제한하십시오. 알류, 달걀 흰자는 적당량 드시고 달걀 노른자, 메추리알, 생선알, 젓갈류는 제한하십시오. 우유 및 유제품, 저지방 우유, 탈지 분유, 저지방 요구르트는 적당량 드시고 일반 우유, 연유, 치즈, 크림치즈, 커피크림, 아이스크림은 제한하십시오. 지방류,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견과류는 적당히 드시고 쇠기름, 돼지기름, 쇼트닝,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야자유, 코코넛 기름은 제한하십시오. 곡류, 밥, 빵, 국수는 적당량 드시고 달걀이나 버터가 많이 들어간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버터로 튀긴 팝콘, 기름기 많은 크래커는 제한하십시오. 채소, 과일, 신선한 모든 채소와 과일은 적당량 드시고 버터, 치즈, 크림소스가 첨가된 채소나 튀긴 채소는 제한하십시오. 기타,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는 적당량 드시고 초콜릿, 파이, 도넛, 튀김류는 제한하십시오. 조리 시에는 지나친 염분 사용을 피합니다. 조리할 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줄여서 넣고 화학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는 소금을 뿌리지 말고 굽거나 식물성 유에 튀깁니다. 김에는 소금을 뿌리지 말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발라서 굽습니다. 물미역, 파래 등은 생것으로 먹지 마시고 조리 시 미지근한 물에서 소금기를 충분히 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와 짠 국물은 먹지 않도록 하고 조리 시에도 싱겁게 간을 맞춥니다. 식탁에서 소금을 더 넣지 않습니다. 짜게 조미된 김치, 장아찌, 젓갈, 가공된 소시지나 햄, 런천미트, 치즈, 생선 통조림 등의 섭취를 피합니다. 운동요법, 운동의 효과.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다음의 효과들을 통해 심장 발작 및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률이 낮아지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여 비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어 당뇨병을 예방하고 조절해 줍니다.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절해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건강에 유익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어 죽상경화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안정 시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1회 심장 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전 생성이 감소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증가시켜 신체 조직에 대한 산소 공급 능력이 늘어납니다. 바람직한 운동의 종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산책, 걷기, 조깅, 체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역도, 단거리 달리기와 같이 단기간에 큰 힘을 내는 무산소 운동은 갑작스런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한 운동 시간. 운동은 하루에 몇 분에서 시작하여 3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도록 서서히 늘려야 하는데 한 번에 하는 것이 힘들면 시간을 10분씩 나누어서 운동을 해도 됩니다. 운동은 적어도 8주 이상 지속적으로 하여야 심장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을 하는 동안 불규칙한 맥박이나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